이 글은 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게, 원래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정답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를 정답으로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못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를 빈칸으로 잡은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를 잡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정확하게 얘가 하고 있는 그 기능이 뭐냐, 이 빈칸의 기능이 뭐냐, 기능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빈칸의 기능이 실제 이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웬만큼만 하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매우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 요지에 맞게 이 문장의 기능이 뭐냐 이거죠. 이 요지를 이 글 쓴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이 문장이 이 요지에 가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 실제로 얘가 갔냐, 아니면 인과관계가 들어가 있냐, 아니면 반대의 요지, 착하게 살자의 반대인 나쁘게 살지 마의 나쁘게라는 단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잡아야 된다.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해석을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Virtuous라는 거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Virtue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목이죠. 덕목. 덕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윤리의 그 덕목이, 리스트가 딱 다 나와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미안해요. 왜 이, 미안해요. 이게 무음으로 돼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소리가 크죠? 덕목이다, 덕목. 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윤리학이다. 그 윤리학의 역사가 그냥 설명문이죠. 우리한테 그냥 배경 설명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처음으로 버추 에틱스라는 것이 소개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책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에틱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개가 되었고, The Rest of His Philosophy, 그죠? As in the list니까 그의 as 뭐뭐와 마찬가지로 그의 philosophy 철학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또한 이런 얘기죠. 다른 철학과 마찬가지로 notion이라는 것은 개념이죠. 개념. 요거죠.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은 여기죠. 여기. 이 글의 요지가. The notion of purpose. Notion of purpose. 이 purpose를 말하면 그 목적의 개념이라는 것이 play role,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서 integral.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integral은 사실상 integration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가끔 이제 integral 하는데 거기서의 integral의 뜻은 integration을 말합니다. 여기는 통합하다고 integral은 뜻이 뭐고? 중요한이에요. integral은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필수적인. 그래서 essential이다.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n에다가 and에다가 s 붙인 거 외우세요. 모든 그 사람의 행동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이 결국엔 그 사람 행동의 목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목표. 궁극적 목적. ends는 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인. 약간 ultimate 이런 느낌이죠. 약간 궁극적 목적. 그것의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의 ethical theory에서는 목적이라는 것, 목표라는 것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덕목이죠. 덕목이란 단어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목표와 목적. 네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윤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그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he says, 그가 말하기를 모든 행위는
그죠? 행해집니다. For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 이거 자체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얘가 설명하는 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요지인데 그 요지에 반대가 들어가냐 아니면 요지가 들어가냐 뭘 들어가냐 여기에 기능이 중요하다고요. 기능 이 요지에 맞는 뭐를 설명하기 위해 나왔느냐 요게 중요하다고요. 빈칸에 그냥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가 정의 내리기를 이러한 목적을 as the good 선행이라고 본 거예요. 선 the good이니까 선이죠. 선 선과 악할 때 선 the good이라고 본 겁니다. 그의 목적을 선이라고 본 거예요. 선이란 그 행위의 목적이다. 행위 그 액션의 목적이 선이다. 즉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슨 the thing we do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뭐 때문에 한다? 이것 때문에 한다. 그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worthwhile purpose 이걸 외우셔야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다. 그죠? 내가 수업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게 나한테는 worthwhile 가치가 있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수업에 내가 좀 늦긴 했으나 그죠? 내가 저 사람을 꼭 도와주고 가야겠다 나밖에 없어서 이런 게 worthwhile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고 본 거다. 그 worthwhile purpose를 즉 선이라고 본 겁니다. 즉 목적이라고 본 거예요. 나의 행동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이게 이거 otherwise 뭐라고 해석하죠? otherwise 다른 방향이죠. wise가 방향인 거 아시죠? 방향. 우리 시계 방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시계 방향 영어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clock wise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wise는 현명한이 아니라 무슨 무슨 방향. 그러면 반시계 방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counter를 쓰죠. counter. 카운터가 숫자를 세다도 있지만 역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counter clockwise죠. 반시계 방향. 여기서는 wise가 뭐예요? 다른 방향이에요. 즉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중요한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해석상으로 보면 unless인데 그렇지 않으면인데 unless는 접속사고 여기는 접속사고 얘는 그냥 부사입니다. 그래서 뒷문장하고 앞문장을 연결해 주시면 안 돼요. 문법적으로 콤마 찍고 그냥 부사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지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렇지는 아무도 문장에 따라 다 달라요. 여기서 그렇지는 뭘 말하죠? 도영아? 한쪽 손에는 연필 딱 잡고 수업 받는 자세를 딱 잡아봐. 그래야 공부가 되지. 여기서 그렇지는 누구예요? 뭐 하지 않으면? 이 글에 요지하지 않으면. 이 글의 요지는 뭐죠? 그럴 만한 나의 행동의 목적이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내 행동이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니라면 행동이 가치 있는 내 행동의 목적이 없다라면 이란 뜻이죠. 이게 아니면은 일단 빼고 그렇지가 뭐예요? 내 행동에 목적이 없다라면 않는다면 없다라면 뭐 할 것이다? 그 행동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은 would depend on 결국엔 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Some other act to give them meaning 그들에게 의미를 북돋아 주는 give 주는 그런 다른 행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 다른 행동에 의지할 수 없다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가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의미 없는 행위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 있는 행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의미 없는 행위는 이거를 만들어낸다 의미 없는 행위는 이걸 만들어낸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풀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빈칸이 가운데쯤 뚫리면 정답이 어디서 나올 확률이 높다? 위아래. 위아래. 이런 말은 선생님한테 많이 들어봤죠? 빈칸이 가운데 있으면 뭐에, 뭐일 수밖에 없다? 밑에 부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이게 이 글의 요지에 관련된 글이니까 이 밑에 있는 예시를 일반화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라. 쉽게 말하면 세종대왕은 죽었다, 이순신은 죽었다, 그들은 사람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을 이제 잡아야죠. 봤더니 보세요. To a life of purposelessness. 목적의식이 없는 삶의 빈칸이다. 즉 요지대로 사세요. 이게 요지죠. 그렇지 않으신다면 이러이러한 삶입니다. 이건 요지의 반대를 쓴 거죠. 요지란 모든 행위의 목적의식을 가지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 없는 삶이 됩니다. 나쁜 삶이 됩니다. 여기 나쁜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쁜을. 그럼 목적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그게 뭡니까? Take the following example. 자, 예시를 이제 여기서 딱 잡아주죠. 그럼 예시를 요약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I go to the work. 나는 일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시 1번.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목적 있네요. Earn money.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I earn the money. 나는 돈을 법니다. 뭐 하기 위해서? Able me to purchase food. 음식을 사기 위해서. 나는 purchase food. 음식을 삽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I can eat. I eat. 저는 먹습니다. In order to go to work.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다시, 어? 반복이죠. 반복. 다시 일로 왔죠. 일. 목적 없는 삶이란 결국엔 뭐 하는 거다? 1, 2, 3, 4, 다시 1. 그럼 여기다가 반복을 집어넣으면 돼요. 반복. 반복이란 단어 repetition을 집어넣으면 돼요. repetition. 반복이죠. 반복이란 단어를 선택지를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거와 가장 비슷한 무슨 단어? 그렇죠. 반복이라는 것이 1, 2, 3, 4에서 다시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한 거예요? circularity, circle 쓴 겁니다. circle, circle 쓴 거예요. circle. 원을 그리는 삶, 반복적인 삶. 의미 없는 것에 대한 반복이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번이죠. 자, 숙제를 쭉 해보십시오. 단어 정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회색 칸. 내가 노란색 칸을 채우시면 제일 좋은데, 노란색 칸이 자신 없다. 그럼 회색 칸이라도 채우세요. 회색은 해석이니까. 해석을 일일이 한땀한땀 너네들 이름은 내가 교재 바꿀 거야. 우리 저번 겨울방학 교재는 해석을 다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석을 내가 안 줬죠. 따로 빼놨죠. 옆으로. 이번에는 해석을 줬어요. 대신에 해석은 줬으니까 요약을 하라고 쓴 거예요. 요약. 그러면 해석 한땀한 요약을 안 해오시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해석을 다 한줄 한줄 해오세요. 알겠죠?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요즘 빈칸은 다 밑에 있는 게 추세입니다. 뭐 하라고? 싹 다 읽으라고.
이거는 일단 주제문이 어디죠? 정석대로 풀자면 주제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정석으로 없이 이게 요지를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이 선택지를 보고도 정답을 찾을 때가 가능할 때가 있다 그랬죠. 뭐를 나누시면? 뭐를 나누면 된다 그랬죠, 제가? 선택지에 뭐를 나누면 된다 그랬죠? 된다, 안 된다. 이다, 아니다. 이걸 나누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누면 그 두 개가 딱 갈라져 있을 때가 있다 그랬죠, 간혹. 일단 정석은 주제문을 찾아야 돼요. 주제문이 어디예요? 도영아, 주제문이 어디예요? 그럼 주제문을 모른다 치더라도 선택지를 나눠보세요.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역시 주제문일 것 같은 걸 가고 선택지를 나누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좋죠. 주제문일 것 같은 느낌이 어디예요? 첫 문장이다. 첫 문장도 좋은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 일반화가 holds for them. 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여기가 나오죠. Under these circumstances, 이런 환경 속에서는 unfavorable, 그죠? 내게 불리한 예시, 그것이 뭐냐? Generalization, 일반화가 되어 있는 나의 예시. 예를 들면 일반화가 되어 있는 예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일반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오야 안 죽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물론 그러진 않지만. 그런 내게 유리하지 못한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일반화에 도움이 되어 있지 않은 예시가 may 이거를 할 것이냐 may not 할 것이냐 이 여기서 it가 누구예요? 얘들아 단어는 모르더라도 대명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여기서 it가 누구예요? 대명사는 모른다고 쳐. 그래. 아니, 명사는 모른다고 쳐. 대명사는 모르면 안 되죠. 누구를 말해요? 일반화죠. 이 일반화를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야, 틀렸잖아. 야, 모든 사람 죽는다며. 안 죽는 사람 나왔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이 글은 어디로 갈리는 거야, 이제? 뭐와 뭐로 갈리는 거야? 뭐와 뭐로 갈리는 거야? 그렇죠. 예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게 거절돼 버리는 경우, 또 리젝트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발전하는 경우, 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네요, 이 글은.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게 A와 B 중에 뭡니까? A와 B 중에 뭐예요? 거절된 거예요? 거절 안 된 거예요? 거절 안 된 거죠, 여기는. 여기에 B번 들어간 거 아시겠어요? 그건 알아야지. 이 글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일단 on the other hand 나왔잖아요.
반면에. 그죠? 그러면 얘는 뭘로 가는 거다? 받아들여진대요? 안 받아들여진대요? 여기 outweigh 불붙여봐. 이거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거 정확하게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어떻게 푸는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out자 붙고 동사 붙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outweigh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누가 더 out자가 붙으면 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등은 어디로 가? 여기로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도영아, 이게 좀, 이게 표시를 좀 해줘봐.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 설명하고 있으면 필기를 좀 해봐. outweigh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여기 잘 보세요. unfavorable, 내게 유리하지 않은 그 예시가, 내게 유리하지 않은 예시가 outweigh를 해버립니다. favorable 예시를. 그래서 as to, so as to 외워야죠 이거. 얘들아, so as to를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우리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외웠는데 so as to 어떻게 외우세요? 누구의 동의어예요 이게? in order to의 동의어죠. 이거를 문장의 절로 바꾸면 so 되시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얘를 이렇게 하는 애가 있죠. so와 형용사 부사를 띄고 that을 쓰는 경우가 있죠. 얘는 뭐라고 해석하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동사하기 위해서. 여기 that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죠. 동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가 띄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이거 교과서에서 다 했잖아. 이윤성?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얘 so as to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in order to, so that 이렇게 붙어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하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주절합니다. 앞에 주절 주어동사 합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so as to, in order to 이거 다 외웠죠? 근데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이거 해서 이거 합니다. 이건 원인과 결과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는 정도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죠. 이거 할 정도로 너무 원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이거 똑같죠? so 형용사 부사 as to 부정사 이거 똑같지 얘들아? 똑같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소영아 알겠어요? 안 적어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다 아는 거라서?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를 알아야, 얘들아, 이거를 알아야 여기를 해석을 하지. 진짜로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요. 아, 그럼 적어 하고 적어주면요. 적기는 싫어요. 이래요. 적기는 싫은데 해석은 안 돼요. 그러면 고민을 털어놓지 말던가. 그럼 고민을 하지를 말던가. 고민을 했다는 것은 해석을 잘하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이런 어구들은 외우셔야 돼요. 외국어인데 어떻게 하겠어? 외워야지. 많이 외워야지. 즉, 다시 말하면, 내게 불리했던 예시가 너무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됐던 것보다.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 Make it reasonable. 이 중요하죠. It 하는 거. 이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게 불리했던 예시가 합리적이 돼버려요. 근데 그 it을 내가 알 수가 없죠. 왜? 가목적어니까. 진목적어 여기 있죠. Believe that earlier agreement. 초창기에 있었던 나의 동의가 여기서의 초창기의 동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generalization. 내가 일반화시켰던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했던 것들이 was 빈칸이라고 말을 만들어내버려요. 여기는 A에 해당하는 거예요? B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B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지 않아요. 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며. 근데 안 죽는 사람 나왔잖아. 그러니까 거절하자. 이게 A예요. 너는 이제는 이거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일반화는 틀린 거네가 A번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아닌 경우 on the other hand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unfavorable instance. 내게 불리했던 예시가 오히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했던 favorable ones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반화, 그 전에 있었던 초창기에 있었던 그 일반화 이론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빈칸이에요. 빈칸. 맞아요? 이게 가장 문제 푸는 방법의 정석이죠. 그게 시험장에서 시간이 너무 쫓긴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 해석을 해야죠. 애들 들어와. 1번부터 5번 해석을 못하는 것은 이 전체 지문을 해석을 못한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해갔어요? 이 전체 문장, 전체 지문을 이해 못한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거는 다른 경우예요. 단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단문 해석이. 단문 해석이 안 되니까 내가 숙제를 뭘 내준 거예요. 지금 다. 아, 최윤성도 오늘 이거 하나 가져가야 돼. 이건 숙제장인데. 단문 해석을, 그래서 단문 해석을 계속 해하란 말이에요. 독해 지문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 선택지 해석을 못하면 정답 적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전체적으로 지문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선택지 해석을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버립니다. 정답을 찍어야 되니까 내가. 결국엔 정답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1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는 내가 이다 아니다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빈칸에는 플러스 들어가요? 마이너스 들어가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나의 기존에 일반화되어 있던 이론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빈칸에 마이너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선택지를 보세요. A form of public record예요. Public 뜻이 뭐예요? 다 인정받고 출판되고 남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이건 플러스예요. 제가 다른 것부터 할게요. 정답이 얘니까. 얘 한번 보세요. Pure chance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문을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단문을. Pure chance가 뭐예요? Pure가 뭐예요? 순수한이죠. 순수. Chance는 뭐예요? 또 기회하지 말고. 단순 기회. 기회라는 것은 chance를 여러분들 우리 구문 공부할 때 by chance.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o get the QEM by chance? 이렇게 이게 스피킹에서 by chance를 쓰면 뭐라고 했을게요? 혹시요. 이 말이에요. 영어 한국어로는. 저 혹시요. 혹시 아세요? 여기서 혹시라는 것은 네가 만약에 모르더라도 미안해 하지 말라는 전제를 깐 거죠. 혹시 아세요? 여기서 혹시는 뭐예요? 우연이란 뜻이에요. 혹시라도 아실까요?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아세요? 그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by chance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by chance가 뭐예요? 기회가 아니라 우연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우연의 문제다. 순수하니 운의 문제다 이랬어요. 우연이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란 소리예요? 마이너스란 소리예요? 이게 맞단 소리예요? 틀리단 소리예요? 야, 내가 이번에 90점 맞은 것은 나는 그냥 pure chance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실력이 좋다는 소리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됐단 소리예요? 운이 좋다니까 여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게 플러스예요? 지금까지의 초창기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이론은 단순히 우연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란 소리예요? 아니란 소리예요? 아니란 소리예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아닌 것처럼 만든 것이 출제자의 능력이죠. 지금 이건 여러분들 제가 EBS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겨우 EBS예요. 겨우 EBS. EBS가 이 정도 만들면 실제 시험장을 가면 더 어려워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의 그 선택지의 그 날카로움. 와, 이게 마이너스였던 뜻이 있었구나라고 할 싶을 정도의 선택지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출제자들이. 그게 잘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평내고도 그렇고 동아고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선택지 되게 잘 만들어놔서 시험 문제 잘 만들어놨잖아요. 이번 기말고사도 선택지가 강해야 됩니다. 선택지. 선택지가 강하려면 결국에 뭐가 강해야 돼요? 단어에 다이어. 그 다음에 단문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EBS 지문을 독해, 지문 자체를 독해를 하지만 선생님이 부교재를 계속 쓰잖아요. 2보단, 다이어 반드시 외워라. 그 다음에 단문 독해. 그죠? 구워 먹기 반드시 해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것들을, 이게 이 짧은 지문, 짧은 단어 안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빨리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밑에 거 가볼게요. 컨센서스가 뜻이 뭐예요? 센서스에서 센서스가 센스를 말합니다. 센스. 센스는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감지 능력도 있지만. 근데 컨이니까 함께 하는 거니까 뭐예요? 함께 생각이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합의라고 이루어지면 되죠. 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룹. 단체의 의견이 합의를 이뤘다.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는 소리니까 플러스로 가죠. 4번. Kind of scientific. 과학적으로 봤을 때 evit이 무슨 말이냐면 escape예요. exit이에요. exit.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불가피한. 피할 수 없다는 소리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것, 이게 4번이 제일 어려웠죠. 4번이. 불가피하다는 받아들이라는 소리입니까? 반대로 가져가라는 소리입니까? 불가피는 받아들이란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 초창기 이론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라. 4번을 되게 잘 만들었죠. 4번을. 그 다음에 5번. The result of remarkable achievement. 아, 초창기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아주 remarkable. 눈에 띌 만한 업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결국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초창기의 이론이 뒤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은 몇 분밖에 없다? 2번밖에 없어요. 이 선택지가 사실상 이 지문 해석보다 더 중요해서 내가 이걸 지금 먼저 해드린 겁니다. 선택지 해석 이제 해드릴게요. 요약을 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선택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정답을. 그래야 점수가 나가요. 네가 이 지문에 있는 단어를 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알겠죠? 선택지를 꽂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 단문 해석하고 그 단어의 다이어 이걸 잡고 계셔야 돼요. 왜? 출제자들이 명확한 단어로 니한테 딱 주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리핏을 주지 않아요. 정답으로. 살짝 동의어로 바꿔놔요. 다이어로 바꿔놔요. 그쵸? 그러니까 대충 풀어서 감으로 풀겠다?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죠. 1학년 때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시험범위 다 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빨리빨리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영독을 한 문제 풀려고 그랬는데 영독을 풀 수 있을까요? 시간을 좀 볼까요? 영독을 풀 가능성이 매우 적네요. 자,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하이포라는 단어도 아십시오. 하이포가 피부라는 소리입니다. 겉, 피부. 피부. 그래서 하이포샷이라는 말도 있고 히포크레트 많이 알죠? 히포크레트이 무슨 뜻이에요? 겉에만 그럭사한 사람. 그러니까 피부와 속이 다른 사람. 히포크레트. 위선자. 시시스가 뭐냐면 시시스가 요지란 소리예요. 주제문.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논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논문을 쓰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문을 영어로 topic sentence라고도 하고 thesis statement라고도 해요. 그러면 thesis가 주제인데 그 주제에다가 hyper를 붙였으니까 뭐예요? 주제 바로 전에 있는 거. 겉표면. 아직 살이 되어 있지 않은 가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가설입니다. under consideration. 내가 지금 고려 중인, 내가 고민 중인 이 가설이 그죠? Simple generalization이에요. Generalization을 우리 한자로 하면, 그러니까 이래서 한자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영어가 더 단순하게 쉴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한자로 하면 귀납법이에요. 귀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삼단논법 같은 거죠? 네.
모든 사람은 죽었다. 세종대왕도 뭐 사람이다. 따라서 뭐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아니죠. 아, 내가 지금 내가 한 게 틀린 거죠. 뭐 이게 논리력이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이게 귀납법이에요. 귀납법이 뭐냐면 수많은 예시를 통해서 일반화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general이라는 게 넓은이라는 뜻이잖아요. 폭넓은. general, 폭넓은. 폭넓게 만들어서 일반화 시켜놨어요. 만약에 네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가설 자체가 일반화라고 가정하자. 귀납법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it may be sufficient. 뭔만으로도 충분하다. to test it.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충분하대요. 테스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대요.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 Look for. 뭐를 찾으면 돼요? 더 많은 예시를 찾아보면 돼요. 어? 진짜로 모든 사람이 죽어? 그러면 내가 다른 예시를 더 찾아봐야지 하고 예시 더 찾아보면 돼요. 이거 하시면서. Sing 하시면서. Sing.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여기서 sing은 확인하다죠. 뭘 확인하면서? Whether or not. 이것이 generalization 자체가 hold for them. 여기서의 them은 누구예요? Generalization. 여기서는 그 귀납법. 일반화죠. 일반화된 이론이 hold for them. 그 예시를, 여기서는 예시죠. 그 예시를 hold for. 지지하느냐. support 하느냐.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 라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서 더 많은 예시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요지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너무 당연한 배경 지식이잖아요. 그냥 배경 지식. 그냥 귀납법이란 건 그런 거야. 근데 그거 자체를 이거의 요지라고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배경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여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귀납법에 일반화되어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테스트한단다. 나는 이런 under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만약에 내가 찾는 예시가 unfavor, favor는 뭐예요? 호의를 베풀다, 부탁을 들어주다. 그죠? 근데 unfavorable이니까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예시니까 불리한 예시예요. 여기서 불리한 예시라는 것은 이 일반화에 맞지 않는 예시. 증명에 반대되는 불리한 예시가 만약에 등장을 했다. 그것이 알 필요 없어요. 여기 또 설명이 나와 있잖아.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명사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violate 하는 거예요. violate 뜻이 뭐예요? violence가 뭐예요? violence가 폭력이니까 violent는 위반하는 거예요. 들어맞지 않는 이 일반화된 것에 들어맞지 않는 나의 이 불리한 예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가 이 글의 요지예요. 그러면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은 다 뭘만 보여주면 돼요? 이런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 글의 요지가 뭔가?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long history. 그죠? xenophobia. 아까 xenophobia가 뭐였죠? 어제 누구야? 외국인에 대한 공포증은 그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지가 나오면 그 다음 다 뭐였습니까? 그 긴 역사 보여주는 거였죠. 나열. 이거의 요지가 이거예요. 만약에 귀납법으로 만들어진 이 일반화 이론이 그 이론이 뭡니까? 이론을 불리하게 만드는 예시가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그 이론을 이것을 it's rejection 그 이론을 거부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끝. 이게 그래 요지예요. 아시겠어요? 불리한 예시, 내가 이 이론에 맞지 않는 예시가 나옴으로써 그 이론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 reject, 대중들에 의해서 거부당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할 수도 있고 그 중에 빈칸을 하나 뚫어놓은 거야 얘들아. 거기에 들어갈 게 A냐 B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봐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방식을 알려드리는 것은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을 때 쫓겨서 얼른 풀게끔 만드는 최후의 수단이고 이 글 자체가 내가 문제를 이렇게 푼단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핵심은 이 글은 이렇게 쓰여 있단다. 거기에다가 이거를 문장 삽입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on the other hand를 잘라가지고 문장 삽입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장 삽입을 어떻게 푼다라는 문제 유형 풀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이 어떻게 쓰여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게 빈칸이 됐건 순서가 됐건 주제를 잡으라고 나오건.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주제. 이 글의 요지는 A입니까? B입니까? 이 글의 주제를 찾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 글의 제목을 정하세요. 이 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글은 A가 요지예요? B가 요지예요? 여기서 A가 요지예요? B가 요지예요? 이 글은. 내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A가 요지일 수도 있고 B가 요지일 수도 있고 나머지 뭐? A와 B가 합쳐져야지 요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의 요지는 A 플러스 B를 찾아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가셨어요? 이거를 다이오로 말해서 A 플러스 B를 무슨 단어로 바꿔버리면 다이어로 바꾸면 그건 출제자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어를 외우는 거고. 가변성. 가변성이 영어로 뭡니까? 다양성.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상황에 따라 내가 변할 수 있는 거. 상황이 체인지가 되면 내가 체인지를 나도 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 불러요? 그걸 적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댑터빌리티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 글의 제목으로. 그 어댑터빌리티의 동의어로 바꿔버리면 출제자가 문제를 어렵게 된 거고. 문제 아시겠죠? 어떻게 푸는지. 그러면 오늘 시험 보는 그 저 뭡니까? EBS 단어 말고 제가 2부 단에서는 동의어를 다 4개씩 3개씩 써놨잖아요. 그걸 다 외우시면 돼요. 완벽하게 외우진 못하더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어떻게 푸는지.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뭐고? 빨리 해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독은 시험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보세요. Generalization, 그 이론이 만약에 many reasonable body, 엄청난, 여기서 또 몸 하지 마시고 큰 덩어리입니다. supporting data가 있어요. 이미 내가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이론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the finding of a new fact, 새로운 이론들. 여기서 새로운 이론들을 다른 단어로 바꿔봐. 여기 위에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로 바꿔봐. 저 이론은 어떤 이론이에요? New fact 또 하고 넘어가지 말고 동의어로 바꿔봐. 무슨 단어를 new fact로 바꿔놨어? 아, 그렇죠. 뭐예요? Unfavorable example 예로 바꿔놨다고. 얘들아, new fact를 새로운 사실들하고 넘어가는 게 해석을 잘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얘는 지금 단문 독해가 아니에요. 선택지 독해가 아니라, 그죠? 앞에 있었던 내용들의 단어를 다 바꿔놓습니다, 동의어로. 그러니까 여기서 new fact는 뭘 말하냐? 이 이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예시를 내가 찾아냈어요. 그 예시들. 근데 그 예시가 뭐예요? do not fit입니다.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예시를 만약에 찾았어요. 근데 나는 supporting 데이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lead to, 어디로 연결된다? refinement or elaboration of the original hypothesis예요. 원래 있었던 내 이론, 가설들을 뭐하고 뭐하게 만들어내죠? 오히려 refine, 정제되고 발전된 형태. elaboration, 오히려 더 elaboration, 무슨 말이에요? 섬세한. 섬세하게 가다듬게 만들어줘요. rather than은 선생님이 not이라고 그랬죠. not.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고? rejection 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하게 만들어줘요.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만약에 original basis, 여기서 또 original basis는 또 누구 말이에요? 무슨 단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generalization을 바꿔놓은 단어죠. 원래의 기초가, for the hypothesis, 그 가설에 원래 기초가 slender. slender는 weak입니다. weak, 약한. slender, weak, 약한. 가느다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끔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막 가냘픈이란 단어로도 쓰여요. 이게 가냘픈. slender하다라면, 그 가설의 기반이 약하다라면 그 unfavorable instance, 그 불
리한 이론들이 아마도 outweigh, 더 능가하다죠. 능가하다. 누구를 능가해버릴 수 있다? 내 기존에 있었던 favorable들을 능가해버리죠. So as to, 뒤에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이루어집니까? Make it reasonable. 뭐를 당연시하게 만들어버려요? It은 가하 목적어니까 to believe, 뭐라고 믿는 것을 당연시 만들어버립니까? The earlier agreement, 최초에 있었던 그 가설 자체가 뭐다? 믿을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대영아? 아유 미안해. 정호야? 마이너스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단어를 집어넣으면 끝. 문제 아시겠죠?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대영아 모르겠어요? 이거 복습하시고 목요일날은 몇 시 온다? 3시. 듣기평가를 할 사람들. 만약에 내가 내용을 궁금한데 더 좀 질문을 하고 싶다. 몇 시에 오시면 된다? 2시 반에 오세요. 제가 여기 2시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오셔서 특히나 목요일날은 제가 일찍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서는 앞부분을 녹화를 듣고 이번 주는 어차피 안 된다며. 그러면 뭐 화요일날 오시면. 화요일날은 듣기가 없지만 내가 미리 나와 있을 테니까 와서 주말에 동영상 본 걸 나한테 복습하시면 돼요. 질문을 하고. 알겠죠? 앞부분 오늘 문제 푼 거를. 잠깐만 한 문제를 더 풀까요? 지금 23번 조금 시간이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이거를 그냥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서 아쉽잖아요. 에휴 다 아쉬운 거 알아요. 그래서 아쉽지 않아요? 아 분명히 아쉬울 텐데. 딱 하나만 할게요. 딱 한 잔만 더. 딱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아니 우리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 헤어질 때 막 같이 놀다가 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아 그래 우리 그러지 말고 진짜 딱 한 잔만 더. 아니요. 한 잔만 더 드세요. 한 잔 더 하는 거 말고. 미성년자가 놀랍시다. 아. 다음 시간에는 맨 끝에 있는 미니 테스트 영독을 한 두 문제 정도 풀고 다시 수능 완성에 빈칸 추론을 계속 할게요. 영독도 풀어야 돼요. 주요 문장을 몇 개 풀어야 됐을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목요일에 좀 많이 합시다. 목요일에 좀 많이 하고 단어 시험 준비를 하겠습니다.